안녕하십니까? 파이빅스 아처리의 한상봉 부장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에로레스트입니다. 이 레스트가 RS 레스트, 아웃노크 레스트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. 이렇게 보시면은 세 가지 색상씩이 이렇게 있고요.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. 요 RS 레스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요 RS 레스트는 기존의 레스트들과 뭐큰 모양 차이는 없겠지만 이 레스트의 표면 처리 투 컬러로 또 제작이 되었고요. 이 레스트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 육각 그리고 레스트를 넣을 수 있는 스티커 이 부분으로 하나 더 들어있고요. 뒷면에 보시면은 육각 나사 여비로 하나 들어있습니다. 혹시나 잊어버릴 수가 있어서. 그 다음에 이렇게 레스트가 들어있고요. RS 레스트가 오른쪽 레스트로 지금은 나와 있지만 이 제품을 하나를 가지고 왼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. 이 레스트의 철을 뒷면을 풀어서 완전 분리를 해서 빼냅니다. 이 빼낸 거를 반대편으로 이렇게 꽂으셔서 조여주시면 이렇게 왼쪽 선수들이 쓸수 있는 레스트로 바뀝니다. 그래서 이 RS 레스트는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호환할 수 있게 저희가 제작이 되었고요. 이 레스트에 보시면은 화살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보통의 레스트들이 다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. 일자로 되어 있다 보면 화살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 부분을 저희가 없앨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었고요. 아무래도 초보자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사용하실 때 그런 실수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고요. 요 RS 레스트를 사용하시면은 요 마찰력이 다른 레스트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없어서 화살에 영향을 좀덜줄수 있게 저희가 제작이 되었습니다. 요 레스트를 사용하신다면은 선수들이 안정성이 있다라는 걸좀 느끼실 수 있고요. 요 하나로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음은 아웃노크 레스트입니다. 핀노크와 아웃노크, 바이타노크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바이타 아웃노크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크고 길이가 깁니다. 부피가 크다 보면은 요 레스트에 보면 자석이 있습니다. 요 자석 부분이 기존의 것들은 중간에 들어갑니다. 하지만 요 자석은 아래쪽에 내려갑니다. 아래쪽에 내려가다 보니까 화살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이 화살이 그 레스트에 치고 나가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. 그런 경우를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얘 자석 모양을 아래로 내려놨습니다. 그래서 이 화살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. 요 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앞쪽에 보면은 꺾인 부분으로 제작되었고요. 이게 분리해서 보시면은 앞에 RS 레스트처럼 육각과 스티커 두 개, 그리고 나사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레스트. 뒤쪽에서 상하 좌우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화살이 올라갔을 때 화살 부분에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부분. 이 부분을 저희가 중점을 두었고요. 여러분들이 저희 파이빅스 레스트를 사용하셔서 화살에 대해서 또 활에 대해서 슈팅 시에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 Lead to victory, Fivix.